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두깨 신당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숙제를 내주시려고? 오늘은 2020년 양력 4월에 네 말띠분들 말띠분들 네 말띠분들 큰일 났네요. 왜요? 막 달려야 되는데 네 막 달려야 되는데 아 19세가 있네요. 걸려있네요. 네 입시 때문에 힘들잖아요. 시험 문제가 좀 가벼워야 되는데 아 많이 골치 아프다에 이거 요 많이 골치 아프다에 이거 언니 누나들 공부 이거 힘드네? 힘들어요. 말투가 이상하게 나오고 동자 나옵니다. 사신 동자 나옵니다. 잠깐만 나오겠습니다. 말띠 형아들 오빠야들 많이 골치 아프다에 정신 하나도 없다에 이거 어떡하지? 이거 엄마 아빠야들 많이 속상한다에 이거 머리 너무 많이 골치 아프다해 이거 공부야 생각 많이 안 난다해 이거 공부 너무 어렵대요. 머리 안 들어온다해 이거 많이 안 들어와 허야 오빠의 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야 되겠다해 이거 글이야 책이야 눈에 안 들어오고 하나도 안 들어온다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많이 감싸줘야 되겠다해 이게 홍아들하고 누나야들하고 밥도 안 먹혀. 밥이야 맛 하나도 없다해. 없어? 밥이 없다해 이거 그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우리 나왔다해 이게 여기 어디 가셨어요? 이제 큰 거 말아야 되니까 우리 나간다해. 오 이제 많이 힘든 거 나와야 되니까 많이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여기 19세 이모생 언니 오빠 형아 누나들 공부야 재미없다해. 죽을 힘을 다해서 해도 많이 힘들겠다해.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 아빠 애들이 많이 조금 이렇게 잘못했다고 많이 빌어야 한대. 머리 안 들어와. 그러니까 저기 높은데 서울대학 막 이런데 가야 될 언니 홍아 아빠들 많이 골치 아프다해. 엄마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빌어야 한대 이거. 아웃소. 많이 안 좋다해. 내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10대들이 나오니까 동자가 잠깐 나온 것 같아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귀엽게 그냥 좀 봐주세요. 저 다시 홍두깨로 돌아왔습니다. 자, 할머니. 자, 31살 경호생. 아, 이 경호생이 삼재가 아닌데 삼재팔란을 겪어야 되겠네요. 31세. 그런 경우도 있어요? 4월달에 많이 안 좋습니다. 어떤 걸로 안 좋을까요? 귀가 팔랑귀야. 31살 경호생. 만약에 시집을 갔거나 아니 시집을 안 가고 결혼을 안 하고 장가를 안 갔어도 재물운에서는 문서운은 있네요. 자 이럴 때 문서운은 어떻게 받냐면 자 내가 차를 산다. 그 다음에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면허증을 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어디 공부하고 싶은 거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문서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자기가 다른 거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문서운이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옮기는 거 막 이런 거는 약간의 팔랑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언니 누나 오빠 형제들하고 잘 의논하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운 별로 없다.
연애운 별로 없어요. 31세 경호생. 왜, 이 사람들은, 31세 경호생들은 예쁜 사람들은 예쁘지만, 이 남자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한 사람은 무관심한 것 같아요. 이 31세 경호생들은. 그런데 문서운이 있기 때문에 장사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연애운은 빠가. 아. 경호생들은 그렇습니다. 자, 무호생의 나는 43살. 미치겠네. 왜요? 무호생들 43살.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아이템도 생각이 안 나고 팔딱팔딱 뛰다 죽겠다 이러네. 아. 그대로 나오는 대로 말하니까 그러네. 정말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말이 나오네요. 무호생들 43살들. 건강 안 좋은 사람은 더 건강이 안 좋겠어요. 건강 안 좋은 사람은 더 건강이 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필요 이상으로 힘든 일이 있을 것 같네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건강도 한 군데만 아파야 되는데, 좀 병원에 가면 나는 요만큼 아팠는데 병원에 가면 더 크게 아팠다고 한다든가, 또 갔다 왔는데 또 여기가 아파. 갔다 왔는데 또 여기가 아파. 그 건강운은 지금 이렇습니다. 무호생. 아, 무호생 건강 좀 안 좋네요. 병원 들락날락 할 일 많이 있습니다. 재물은. 금전운, 재물운. 이걸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드릴까? 금전운, 재물운에요. 불어날 운은 없습니다. 불어날 운은 없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지 마시고, 행여나 뭐 장사 안 된다, 또 뭐를 옮기셔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게 믿져야 본전. 네. 예, 그래서 나가면, 그러니까 나가지 마시고, 아니 가만히 있는 게 그나마 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4월 달에는 해롭지 않으실 것 같으네. 그러니까 건강만 좀 많이 체크하세요. 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 감기라도 이분들은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까지는 봐주는 게 아닌데, 요런 것들이 내년에 돌아올 것들과 함께 겹쳐져서 이 4월 달에 같이 겹쳐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몸수 건강 상당히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운세가 안 좋으신 분들은 거의 건강이네요. 똑같은 말 안 하고 제가 다른 말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저는 받은 대로 얘기하니까 건강을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악화된다? 그냥 가만 내비두면 더 악화될 경향이 있으니까 좀 4월 달에는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기침도 많이 하실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가실 때 요즘에 기본이 마스크는 하지만 입이 그게 아니더라도 마스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호생. 자, 무호생은 그렇고요. 55세 병호생. 어? 55세 상당히 괜찮다는 걸로 나오는데, 이 상당히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네요. 연애운 좋습니다. 연인 없는 사람은 연인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연인 생길 것 같아요. 자, 남자분 없는 사람 여인 생깁니다. 여자분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남자분들 약간 연하의 여자들을 만날 것 같아요. 병호생, 연애운은. 그리고 여자들은 동갑내기? 동갑내기. 네. 예, 요런 친구들 연애운 좋습니다. 요거는 없는 사람들로 봐야지, 또 있는 사람들이 또 봤다가는 큰일 나요. 저는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55세 병호생, 가정에 별 문제 없어요. 가정 있으신 분들. 가정에 별 문제 없고, 주위의 지인들과도 잘 지내실 것 같으네요. 4월 달에는 무해무탈하게. 어? 이 정도면 많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많이 괜찮은데요. 병호생 55세는 괜찮네요. 네, 연애운 괜찮고, 건강을 보자. 건강에도 별 문제 없어요.
왜 좋은 거야? 똑같이 쌍쌍인데 4월 달에 좋은가 보다. 4월 달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병호생은 아주 좋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네, 병호생은 그렇게 봤고, 자, 67세 갑오생. 요분들 혹시 문서 옮기실 일 있으면은 사기 당할 일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억 5천에 팔 일이 있는데 뭐 한 2억 2천이라든가 이렇게 누가 중간에서 새치기를 한다? 뭐 이렇게 한다? 문서 이동하실 분들만, 그러니까 팔고 사는 거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띵겨 먹을 것 같아. 갑오생. 네. 갑오생, 67세 갑오생 구독자분 혹시 보시거든 문서 옮길 일 있으면은 꼭 물어보고 움직이시든가 가족 간에 그러고 합의도 안 될 것 같으네요. 이거 옮기는 거에서 이상하게. 요달 운수가 그래요. 그러면 안 그러면 다음 달로 미루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까딱하면 손재수 볼 일 있습니다. 한 보통 한 좀 많이 볼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요런 거 금전 운수 사기 안 당하시려면은 물어보고 가세요. 그러니까 옆불댁이나 어디 옆불댁이 이렇게 가서 꼭 물어보고, 이거 얼마 단가 얼마 가냐고 물어보고, 안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이거 서류 확인은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생. 네. 확인. 도장 찍는 걸 조심해라. 67세 갑오생 여러분, 사기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손재 볼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건강에는 뭐 괜찮습니다. 여기에 또 연애운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드시면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연애운은 별론 것 같으네요. 그러면은 뭐 별로 없다는 거죠. 네. 누구나 다 연애운이 있으면 좋나? 이 나이에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그래도 하시는 분은 하겠네요. 근데 연애운은 별로입니다. 자, 67세 갑오생은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세 이모생. 같이 제가 이게 나온 대로 하려면은 고비고비가 있어요. 아홉술에서 그런지 뭐 운세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병원에 계신 분들은 병을 이겨내실 것 같아. 혹시 병원에 계신 분. 네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입원해갖고 이런 병으로 치료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악착같이 이겨낸다. 살려고. 저 세상에서 오지 말래나봐. 오라고 해도 안 간대. 그러니까 악착같이 이겨내시니까 굳은 결심으로 이렇게 버티시면은 있던 병도 좀 많이 괜찮아 캐치하실 것 같으네요. 그 아홉수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79세 병호 이모생? 이거 누구야? 아무튼 79세. 네. 79세 구독자 여러분이나 혹시 자손이 이거를 보고 있다면 행운의 메시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병 이겨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이나 이런 것 쪽으로 좀 안 좋으신 분은 거뜬히 이겨내실 것 같으네요. 그래서 건강은 그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79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재물운은 뭐 이분들 또한 재물운은 뭐라고 얘기를 하지? 뜬금없이 생기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안 팔려고 생각지도 안 했던 집인데 너 그거 좀 팔아라, 너 어떻게 해라 요런 거 외에는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는 없는 것 같아. 네. 그 재물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 그게 봐드렸고 재물 봐드렸으니까 연애운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많이 해봤잖아 젊었을 때. 이 팔팔팔팔 뛰면서 달달달달 달리는 분들인데 젊었을 때 아마 많이 생기 있게 많이 노르셨을 거예요 이분들. 그러니까 노르셨으니까 젊었을 때 놀았다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이번 달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홉수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는 요거 4월달 요 잘 넘기셨으니까 다음 달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혹시 내가 79에 가지 않을까, 또 뭐
81세까지 어떻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하시는데 이번 달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홍두깨 신랑이었습니다.